네, 안녕하세요. 더시트의 대표 김하랑입니다. 더시트 기업과 더시트가 진행하고 있는 대안신용평가 모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더시트는 2006년에 제가 중고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범죄 예방 서비스로 2012년에 금융사기 범죄 방지를 위한 사회적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후 국내 대표 투자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범죄는 통신사 접속이 끊긴 것 같은데요.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잠깐만요. 잠깐 화면이 조금 화면 공유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어디까지 전달이 됐을까요? 예, 그냥 이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금융사기 범죄는 통신과 송금을 매개로 하고 있고, 범죄에 사용된 연락처 계좌번호 정보는 최소 2회 이상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 시스템을 잘 갖춘다면 최소 50% 이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예방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여러 노력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더치트 서비스는 개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업을 대상으로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치트는 집단 지성을 활용한 국내 최대 사기 방지 서비스로 비대면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기 피해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사기 범죄는 예방 시스템을 잘 갖춘다면 50% 이상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더치트가 국내 대형 은행과의 데이터 검증을 통한 결과 더치트의 솔루션을 통해 최대 66%의 사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더치트에 등록되는 연간 인터넷 사기 관련 민원 수가 경찰청에 접수되는 민원 수 대비 30%가량 높은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더치트에 피해를 등록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경찰에 민원을 접수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더치트에 등록되는 민원 수가 경찰에 접수되는 민원 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치트는 피해 정보가 등록되면 해당 정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합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오입력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30%가량은 피해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 통신사, 핀테크 기업 등의 더치트에 등록된 사기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제휴 서비스를 통해 1만 건 이상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더치트 서비스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더치트 API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제휴사에 적용된 화면 예시입니다. 티전화에서 사기 전화 번호가 수신되었을 때 주의 정보를 안내하는 형태, 또 카카오페이에서 송금 시 상대방 계좌에 대한 주의 정보를 안내하는 형태 등으로 사기주의가 필요한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피해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인터넷 사기 또 금융 사기를 방지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왔는데요. 현재 포스텍과 함께하고 싶은 과제는 대안시험평가 모형 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안시험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비금융 데이터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안시험평가가 가능해졌고 국내에서도 2020년 1월에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전문 신용평가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더치트는 연 10억 건 이상의 조회 기록과 일 600건 이상 등록되고 있는 부정정보 기록을 활용한 대안시험평가 모형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형태의 정보를 활용한 시험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는 통화기록 기반의 대안시험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해외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험평가는 연체 예측을 기본으로 하는데 시험평가사를 통해서 더치트가 보유한 사기 이력 데이터와 연체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기 이력자 중 24%는 사기 행위 시점에 이미 연체 상태였으며 이후 연체가 되는 비율이 29%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은행과의 데이터 검증을 통해서 사기 이력이 있는 고신용자가 사기 이력이 없는 저신용자에 비해 2배 이상 연체율이 높았고 20대의 경우에는 최대 5배까지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기 이력과 연체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부정정보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조회 이력과 통화 이력 등을 활용한 긍정정보로서의 정보 활용을 위한 모델링을 진행 중입니다. 더치트는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한 신용정보의 한계를 넘어서 렌탈이나 구인구직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신뢰도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대안시험평가 모형을 정교화할 수 있는 개발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재 내부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부족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 개발, 모델링에 필요한 변수를 생성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 또 신뢰도 산출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업무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시점에는 협의하에 개발 기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대안시험평가 모형 개발은 국내 개인시험평가 1세대 전문가를 비롯한 우수 통계 인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전문 인력을 국내로 파견받을 예정이므로 여러분과 함께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